반갑네, 젊고 싱싱한 형제들이야. 이번에 새로운 시청자 참여 이벤트를 만들었다네. 내 손으로 말이지. 그 이름하여 굿불소경의 수제작 마크 아레나. 자, 그럼 들어가볼까? 아주 흥미로울 거야. 오, 게임을 시작한 말이지. 웬 이상한 데서 시작할 거야. 어나이씨 말하고 천천히 떨어지면 돼. 그러면 짜잔, 내가 돌아왔다.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. 여기 표지판을 읽고 천천히 게임을 하면 돼. 그런데 가끔 이렇게 이상한 데서 왔는 놈들이 있어. 아주 드문 경우지만 말이지. 이럴 땐 걱정하지 마, 당황하지 말고. 자, 여기 표지판에도 써놨듯이 말이야. 조용히 바깥으로 점프하면 돼. 바로 조용히 점프하면? 짜잔! 내가 돌아왔다. 이렇게 진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지. 자, 장비를 장비했으니까 이제 시작해볼까? 준비가 되었으면 저쪽에 있는 입구로 떨어지면 돼. 이 게임은 기본 4인 코업이 지원된다네. 그러니까 장비도 4개 분량이 있지. 이 상자에는 이것저것 아이템들이 보관될 거야. 나는 물건들을 요청하면 여기로 오는 거지. 물론 보상을 있어야 하겠지만 말이야. 안에는 인챈트 테이블, 식량 창고, 쓰레기통. 이거 왜 필요한지 모르겠구만. 여튼 자, 안쪽에는 말이야 양조기, 대장간,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어. 여기에서 충분히 정비한 후에 전진할 수 있지. 그리고 위쪽에는 이것저것 물건들의 가격이 써있어. 이 가격을 보고 천천히 골라보는 거야. 물론 게임 진행 중에는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주 주의하라고.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말이야 바로 몬스터가 스폰하는 곳이야. 여기서 나오는 몬스터들을 잡아서 20라운드를 클리어하면 자네들이 원하는 아주 맛있는 기프티콘을 먹을 수 있을 거야. 이 꿀같은 보상을 쟁취할 사람이 누굴까? 정말 기대되는구만. 그게 자네가 될지 아니면 내 친구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지만 말이야. 하지만 말이야, 이제 중요한 걸 말할 때가 됐어. 바로 공정한 것들, 해선 안 될 것들을 말해줄 거야. 물론 모르고 그랬다면 한 번은 넘어가 줄 수 있어. 하지만 두 번 이상 넘어갈 경우 강제로 배 때려버리고 말이야, 더 이상 친구를 불러올 수 없게 돼버려. 즉 4인 컨텐츠는 3명이 서야 된다는 거지. 그런 민폐를 끼치고 싶긴 않겠지. 자, 천천히 알려주겠어. 이제 물론 실수인 거 알았다면 말이야 조용히 넘어가줄게. 조용히. 자, 이걸 보라고. 바리게이트는 말이야 특정 조건이 없는 한 증축이나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. 그런데 말이지, 이렇게 깔고 뭐 공격 안 당하겠다고 이딴 짓 한다? 이런 개얌시 꼼수지 쓰는 새끼는 말이야 보이는 순간 내 코뿔 소뿔로 찍어서 아주 맛있게 찍어버릴 거야. 몇몇 몬스터들은 말이야 바리케이트를 부술 수가 있어. 이렇게 태우는 놈들도 있다는 걸 명심해. 그럴 땐 나무를 배급받아서 이렇게 수리를 할 수 있어. 헌데 이렇게 멋있는 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야. 이런 개성 넘치는 수리로 자기만의 바리케이트를 만들어보라고. 이런 라인하르트 같은 멋진 바리케이트. 아, 정말 튼튼해 보이지 않아? 그걸 할 수 있어. 하지만 일단 기본으로 내비둘게. 그리고 또 이거 발광석, 이거 부수면 안 돼. 시끄러운 데다가 조명이 꺼진단 말이야. 그리고 또 바닥 같은 거 부수면
내 뿔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. 보시다시피 그냥 떨어진단 말이야. 자, 이상일세 젊은 형제들이야. 이제 유튜브 거기 밑에 쪽에 디스코드 채팅 링크가 있어. 거기 들어와서 나랑 채팅 엔트리를 받은 후 내일 모레 승리하는 4명이 나올 때까지 게임을 시작할 거야. 아주 길고 긴 게임을 말이지. 오, 맞다 맞다. 한 가지 더. 이것도 나름 중요한 거니까 잘 귀담아 들으라고 형제들이야. 만약 게임을 진행하던 도중에 3명이 죽고 스테이지가 클리어했으면 어떻게 될까? 정답은 바로 모두 소생되는 거야. 아주 완벽해지는 거지. 이 게임의 패배 조건은 두 개 있어. 부정행위를 하거나 4명 전부 죽거나. 자, 그러면 많은 참견을 부탁한다네 형제들이여.